세계적으로 배가 없어 물건을 실어나르지 못한다고 아우성치는 해운업계에 인력 스카우트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선사 HMM이 직격탄을 맞게 생겼는데요. 세계 2위 선사 MSC가 노골적으로 HMM 선원을 빼가기에 나섰습니다. 스위스 국적 해운선사 MSC는 최근 23,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승선할 한국 선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HMM 노조에 따르면 MSC가 제시한 급여는 HMM 동일 직급의 2.5배 수준입니다. HMM 노조 관계자는 23,000 TEU급 수준의 선박을 운영하는 국내 해운사는 HMM뿐으로 HMM의 인력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MSC 채용으로 선원들 사이에서 엄청난 동요가 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력 유출로 선원 교대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국내 중견 해운사 연봉과 비교해도 2천만 원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해운 재건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인력 유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SC 입장에서도 유능한 선원을 데려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할 형편입니다. MSC는 계속된 선박 발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지난 3월 기준 MSC가 주문한 신조 선박은 66만 TEU에 달합니다. HMM 현재 총 선박량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덴마크의 세계 1위 머스크가 신규 발주를 하지 않는다면 25년 만에 MSC는 선박량 기준 세계 최대 선사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MSC가 한국인 선원들을 채용하겠다고 나선 건 예정된 수순인 셈이죠. HMM 노사는 지난해 임금 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HMM은 2015년 1분기 이후 20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냈죠. HMM 소속 직원은 크게 배를 타는 선원과 육상 직원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임금은 각각 6년과 8년 동안 동결됐습니다. 해운업계의 역대급 호황이 이어진 지난해 HMM은 10년 만에 약 1조 원의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신기록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8%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2.8% 임금 인상과 성과급 100만 원에 만족해야 했는데요. 노조 측은 최근 인력 이탈이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업계 수준의 임금은 물론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와 채권단 사이에 끼인 사측은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상 여의도 TV였습니다.